안녕. 예전에 셀프백 드랍 하신 거 기억나세요? 셀프백 드랍 했었죠. 쿠알라룸푸르 보내준다고 해놓고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와버렸네요. 이게 캐리어에 왜 고프를 달아놨지? 오늘 어떤 거 할 것 같으세요?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요? 수화물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안내해 주실 직원분 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천 국제공항공사 수화물 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윤성 사원입니다. 수화물 운영이요? 네, 수화물 붙이면서부터 비행기 실리기까지 과정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영화 보면 롤러코스터처럼 네, 딱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보셨어요? 아, 저는 놀이기구를 무서워서 못 타고. 아, 그럼 요 레일은 타보셨어요? 아니요, 이거는 수화물만 탈 수 있어요. 사람은 못 타는 거라. 그러면 가보시죠. 자, 이렇게 좋아요. 딱. 인사 한번 해줄까요? 고프로에 인사 한번. 저 친구가 비행기까지 가는 거. 수화물 시스템이 수화물이 들어왔구나를 인식을 하고 그 수화물이 실리는 비행기까지 최적의 경로로 알려주게 돼요. 네. 여기 어디죠? 수화물 처리 시설 현장에 머리 위로 막 수화물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거든요. 안전모를 쓰시고 네, 움직이는 걸로 할게요. 엑스라지인가요? 조절 가능하니까. 아, 이건 뭐예요? ATR 장비라고 해가지고 수화물 꼬리표를 자동으로 캔에서 판독하는 꼬리표 자동 판독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아까 그 했던 그 꼬리표 네, 꼬리표 자동... 네. 여기 이제 레이저를 써가지고 이걸 판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방에서 찍네요, 이렇게. 이게 지금 360도로 이제 스캔이 가능해가지고 꼬리표가 어디에 붙어 있든 인식이 가능하거든요. 하이패스 같은 거네. 하이패스로 보시면 이동하게 되면 이 수화물이 들어왔다는 걸 알려주게 돼요. 저희 시스템은 그 수화물의 목적지에 따라서 최적의 길을 알려주게 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여행 갔다 오셨을 때 네. 택을 캐리어에서 떼세요. 저는 그냥 냅두죠. 약간 기념이잖아요. 막 기념처럼 네. 이제 하다 보면 목적지를 여러 개를 인식을 하게 돼요. 택은 이제 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식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모든 수화물들이 모이는 소터라는 곳이 있어요. 소터? 소터라고 이제 네. 소터는 이제 집터자를 쓴 건가요? 영어. 영어예요? 아, 영어. 인간 기술의 총집합이네요. 내부에 기차를 만들어놨어. ATR을 지나서 모든 수화물들이 첫 번째로 분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길다. 몇 개 정도? 평균적으로는 한 17만 개에서 최대 20만 개까지 적어요. 17만 개? 네. 와, 장난 아니네. 저희 인천공항이 개항부터 7억 개에 가까운 수화물을 처리했거든요. 7억이요? 네. 7억? 저 지금까지 처리한 수화물들을 이제 쭉 늘어뜨리면 지구를 15바퀴 정도 돌 수 있을 정도예요. 자랑을 하나만 더 해도 돼요? 네, 해보세요. 세계 공항들이 수화물 미탑재율이라고 해가지고 미탑재율이라고 수화물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제때 실리지 못하는 수치를 계산한 건데 100만 개당 이제 세계 공항이 평균적으로 111개인 반면 인천공항은 이제 100만 개당 2개로 되게 굉장히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공항이라고 보시면 그렇네. 박수 한번 주세요. 굉장히 이제 여기가 그러면은 얼마나인 거예요? 내부 처리 시설 규모 같은 경우는 축구장에 53배. 오, 약간 카트라이더 같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트레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게 모든 수화물들이 컨베이어 라인만 가는 게 아니라 노란색 트레이에 갈아타게 돼요. 갈아타게 되면 이제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돼요. 근데 이건 사람이 하는 거죠? 모든 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동으로. 시스템. 그러니까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네요. 새겨 듣겠습니다. 뭐야? 저 내 짐 아니야? 아, ATR 장비에서 제대로 안 읽히거나 좀 책에 문제가 있으면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수화물들은 ATR 장비에서 정상 판독을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책이 좀 이렇게 말려져 있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수동 입력 스테이션이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어디예요? 조기 수화물 저장소라고 하는데 조기 수화물 그 조기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걸 탁 잡아가지고 이제 조기 항공기 출발 3시간 이전에 여기 있는 조기 수화물 저장소에 보관이돼요. 항공기 출발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방출시켜서 저희 수화물 처리 효율을 되게 높인 시설 중 하나예요. 얼마나 많은 수화물을 한 번에 지금 한 3천 개 이상을 저장할 수 있어요. 좀 창고형으로 저는 약간 설치되는 데는 세계에서도 몇 개 없어가지고 되게 다른 공항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올 정도로
오, 오 제 짐이 왔네요. 여기가 뭐라고요? 처음을 적재대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마지막인 거고 마지막 체크를 또 하는 거. 네. 확인을 되게 많이 하네요. 정확한 곳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처음은 센터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 운영팀의 최진수 차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어떤 걸 하는? 키2의 사무 처리 시설을 총괄적으로 뭐 운영하고 제어하는 곳입니다. 한 300여 대 그 CCTV 카메라를 가지고 전체 시설을 이쪽에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거네요. 뭐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뭐 이러지 않게 확인하고 네. 체크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신속하게 조치해가지고 여객의 사물이 3시간에 비행기에 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천공항이다. 뭐 이런 느낌들이. 세계에서 1등인 거 아니에요? 네, 세계에서 1등이고요. 제 수화물도 언젠가 여행 갈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맡기시면 제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시는 목적지까지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의 수화물이 되어서 마치 수화물처럼 이 BHS 곳곳을 돌아다녀봤는데요. 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이 수화물이 목적지까지 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뭔가 안심이 되는 날이었어요. 정확하구나. 아주 빠르구나. 여러분의 수화물도 택만 딱 붙여주시면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남아에서 체크인 하겠습니다. 수화물! 잘 가! 건강해!